영등포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행정팀장과 복지1,2팀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14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동주민센터 동행정팀장과 복지1,2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속에서의 팀장 역할에 대해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날 교육에는 주민참여지원사업과 마을기금과 관련한 마을 분야 교육, 복지플래너 등 복지 분야 교육,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교육이 진행됐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사업이 될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멘토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사회의 위치에서 멘토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만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우리 옆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. 한편 군은 이달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행복중심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.